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연애 전문 소식은 역시 돌곰별곰TV. 돌곰별곰TV의 모든 영상은 전세계 언어의 자막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유튜브 설정을 통해 자막 기능을 활성화하세요. 안녕하세요, 돌곰별곰TV의 별곰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히어로 임영웅씨에 대한 소식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소식입니다. 임영웅씨의 팬클럽 영웅시대 광주 전남 지역 회원분들이 코로나19의 극복을 위한 물품을 광주시에 전달해 화제입니다. 앞서 임영웅씨의 팬클럽인 영웅시대 회원분들은 임영웅씨의 생일인 지난 6월 16일을 기념하기 위해 단체 헌혈과 기부를 한 바 있습니다. 그 전에도 정말 수없이 많은 기부와 선행을 펼쳤는데요. 지난 16일 임영웅씨의 팬클럽 영웅시대 광주 전남 지역 회원 350여명은 300만원을 모금해 라면 170박스, 음료수 150박스, 과자 18박스 등 간식을 마련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영웅시대 광주 전남 회장은 코로나19로 고생하는 의료진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달할 수 있어 기쁘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사회 공헌 활동을 이어가겠다라고 말했는데요. 이번에 전달하게 된 간식은 광주 12개의 선별진료소에 전달하게 될 예정입니다. 선한 영향력이 정말 엄청납니다. 앞서 임영웅씨가 팬분들의 기부와 선행에 대해서 한번 언급을 한 적이 있었죠. 굉장히 존경스럽고 감사하다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정말 그 가수의 그 팬분들 맞습니다.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세요. 자, 이어서 두 번째 소식입니다. 임영웅씨의 청년피자 CF 메이킹 필름이 공개가 되었습니다. 지난 17일 청년피자의 공식 유튜브 채널에는 메이킹 청년피자 바이 임영웅 CF 촬영 현장 메이킹 필름이라는 제목으로 영상이 업로드가 되었는데요. 해당 영상에서 임영웅씨는 촬영에 집중하고 있는 모습이 담겨져 있었습니다. 임영웅씨는 해보고 싶었던 광고를 할 수 있어서 그리고 맛있게 피자를 먹을 수 있어서 좋다라고 말했습니다. 이는 임영웅씨의 훈훈한 비주얼이 팬분들의 시선을 사로잡았습니다. 자, 마지막 소식입니다. 임영웅씨가 신선한 여름밤에 함께 편맥 기울이고 싶은 스타라는 설문조사에서 1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무슨 투표만 하면 다 1위를 달리고 있는데요. 오는 26일까지 마이원픽에서는 신선한 여름밤에 함께 편맥 기울이고 싶은 스타 1픽은? 이라는 주제로 설문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임영웅씨는 최근 인기를 반영하듯 각종 설문조사에서 1위를 싹쓸이 했습니다. 이에 이번 설문조사는 편의점 맥주를 함께 하고 싶은 스타로 임영웅씨가 술을 좋아하는 애주가라는 점과 무명 시절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했다는 부분에서도 관련성을 가졌는데요. 지난 17일 밤 10시 44분 기준 임영웅씨는 거의 12만 가까운 표를 얻으며 독보적인 1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크게 화제가 되었던 히어로 임영웅씨에 대한 소식을 전해드려 봤습니다. 여기서 잠깐 여러분들의 최애 연예인분들이나 각종 정보 기사 등을 댓글로 요청해주시면 직접 선정하여 방송해드릴 예정이니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영상을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지금까지 돌곰별곰TV의 별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